오늘 말씀 착한 정치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착한 정치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전했는데요.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갖고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서 6장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은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다니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 정치가였습니다. 사회 정치인이에요. 프로펫도 맞지만 그러나 politician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하게 깨끗한 정치가,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깨끗한 정치가. 그런데 다니엘은 진짜 착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회에서 정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니엘 삶에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 저는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America first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God first인 줄 믿습니다. 네, America first가 아니죠. God first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아주 적대적인, 아주 hostile한 상황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치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젊었을 때, 젊은 청소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왕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왕들이 이제 바뀜으로 그러고 나서 바빌론의 마지막 왕까지 벨사살 왕까지 다니엘이 섬기고 그러고 나서 메대 바사 왕 다리오가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얻었잖아요. 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계속 그 왕까지도 그 왕들 밑에서 바빌론에서 메대 바사까지 정치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짜 정치인입니다. 보통 새 왕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 아시죠? 새 왕이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맞습니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사표를 내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다니엘도 사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의 지혜와 그렇죠? 그 모든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다니엘을 보고 너무 좋아서 계속 왕다운 왕 계속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의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다니엘은.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오늘날 이런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정치인. 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정치적 분쟁, 그 정치 안에서 싸움 나는 거 많이 나잖아요. 정치적 분쟁, conflict는 오늘날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옛날 때부터 정치 안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정치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어젠더를 갖고 자기 개인적인 어젠더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 파워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정치인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고,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은 excellent spirit를 가졌다. excellent spirit이 뭐예요? 위대한 영을 가졌다. 그렇죠? 영, 또 정신을 가졌다 이러는 말이에요. 4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근거는 사실 총리들과 고관들만 말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 싫어하지만, 싫어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다 좋은 것으로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포로 잡혀갈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아주 높인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비까지, 쿠인이 다니엘에 대한 아주 높은 말을, 아주 다니엘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전에, 다리오 왕 전에도 또 그 왕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칭찬을 하잖아요. 아주 그 높이 칭찬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도덕성, 또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그렇죠? ethics, 또 다니엘의 솔직함, 다니엘의 honesty, 그의 인격, character, 또는 그의 그 personality,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요. 왕이 다니엘을 믿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다른 정치인들은 믿지를 못하지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를 못해요.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맡겨도, 왕이 자기 인생을 다니엘에게 맡겨도 믿을 수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왕은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3절 왕이 그를,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를 알고 있었을까?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올라와 있네요.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상관없어요.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어리지만 이거보다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만 해도 큰 회사들이, 컴퍼니들이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크리스천들을 찾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더 좋은 잡을 주었어요. 옛날 사람,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크리스천들은요,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아멘? 예. 크리스천들은 도덕적이고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을 하여할까 아니면 무슬림을 하여할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슬림을 하여합니다. 무슬림을 하여해요. 무슬림을 잡을 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 알라를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슬림 사람들이 자기 신 알라를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알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신,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닌가요? 이번 파리의 올림픽 안 보셨나요? 이 파리 올림픽의 그 오프닝 세리머니 보셨죠? 보셨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흉내내고 또 장난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장난을 쳤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마 알라신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폭탄 터졌을 겁니다. 벌써 사람들 죽었을 거예요. 벌써 우리가 싸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믿는 크리스천들이 백본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백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척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입니까? 백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은 척추가 있어요. 사실 다니엘처럼 살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 높은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지도자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예외 없이 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적들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적들이 생기죠. 특히 그 올바르게 살다가 성공까지 하면 적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적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 고발할 근거를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되게 일하고 그릇됨이 없더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착한 정치인들이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요, 다니엘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다니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특히 에스겔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아침에 에스겔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 명의 의로운 자들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이 그 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억하시는지, 노아, 그리고 욥,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게 세 명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노아와 욥은 이해가 돼요. 노아와 욥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스겔이 살았을 때 옛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다니엘을 포함했어요. 다니엘을 포함했는데 아주 의로운 사람을 포함했는데, 다니엘 언제 살았습니까? 동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이 아마 형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더 많았어요, 다니엘보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 책에다가 다니엘이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close 관계를 가졌어요. 다니엘은 문제 또는 위기 때문에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나와있지만 매일매일 세 번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세 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 어떤 상황, 어떤 황한 환경에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매일매일 그 관계를 가지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도 다니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요. 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너무 완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완벽하다.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같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유대인이잖아. 우리의 종교하고 다르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믿는 그 신, 다니엘의 그 종교를 갖고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써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지금 아부를 하고 있죠.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부잖아요. 아부를 하고 있고 또 아부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몰랐잖아요. 다니엘도 같은 그 지도자들인데 여기에서는 사람 뭐라 하세요?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해서 올린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다니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새로운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가서 숨었나요? 다니엘은 사람을 무서워했나요? 다니엘은 그 시간에 그 법을 듣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몇 달 뒤에 11월 달에 우리 미국이 새 대통령을 위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보팅을 하게 돼요. 후보자들을 다 아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다가 째려보는 우리 성도님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할까? 목사님 말하지 마, 하지 마. 그런 얼굴 표정을 쳐다보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후보자들 다 알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I will choose the lesser of the two evils 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영어 한국말로 하면 두 가지 악 중에 덜 악한 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말 많이 하죠.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혀 말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악한 것을 선택해요? 덜 악한 것도 악한 것입니다. 덜 악하다고 해서 악한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악하잖아요. 오케이.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을 위해 투표를 못하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투표를 못하니까 저 사람을 선택하겠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하실까가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았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아멘. 악 중에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의 선택은 완전 다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는 나의 선택이다. 잘못됐습니다. 이것보다 저것도 저것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의 선택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셨는지?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재보고 계산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떤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은 10절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뭐예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나요? 그 시간에 감사했대요.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했던 대로 가서 통성으로 기도를 외쳤습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뭐라고 불러내냐면 공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은요, 자랑스러운 간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간증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니네들 봐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트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왕에게 일러러 갔어요. 왕은 다니엘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좌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때문에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왕이 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속임 당한 거잖아요. 그 알면서도 too late, 늦었어요. 왕이 세운 법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보다 왕이 자기 왕궁의 그 집에서 있으면서도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왕이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서 all night 왕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로 뛰어가 보니까 왕이
왕이 다니엘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한번 불러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말씀까지 한 말도 안 한 거 아시죠? 한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 22절 말씀 처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위해 인생을 바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이 왕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치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